제 눈에 흐르는 거. 아우 추워. 아, 귀가 귀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보. 여기요? 여기는 안동이죠. 명품 사극 추노 촬영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이곳은 안동 병상서원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추노 야외 촬영의 한창이었는데요. 우리 나한테 보셨다 해야 되는데 액션 연기가 어려워요? 대사 매우 많은 연기 어려워요? 아, 저는 대사 많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다혜 씨는? 대사 외우기 참 힘들죠. 매서운 칼바람에 중무장한 스태프들 강의로 얼음까지 떠내려오는데요. 네, 바람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요. 안 추우세요? 뛰었으니까 뭐, 같아요. 아까 진짜 심하게 뛰시더라고요. 네. 캐스터인과 함께 뛰고 또 뛰고 칼을 들고 벌판을 계속 달린 오지호 씨. 오, 진짜 무겁네요?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아까 뛰셨잖아요. 네. 오. 역시, 천왕우성 오지호 씨더라고요. 아, 어디 잡아요? 몇 겹이 다 입으셨어요, 안에? 한 세 겹? 세 겹? 네. 어, 그럼 조금 입으신 편이시네요? 아니, 그냥 저는 추우나 더우나, 아. 날씨가 진짜 영하 20도나, 네. 영하가 0도이거나, 저 똑같이 입어요, 항상. 아, 진짜요? 너무 또 많이 입으면 움직이는 데 불편하고. 괜찮아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사실 패딩 바지도 있고. 네. 그랬는데. 네. 추워요. 이다 씨만의 추위 이기는 방법 뭐 있을까요? 추위 이기는 뭐, 네. 법이요? 네. 그냥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겠지, 이라는 생각을. 먼저 생각으로 버티고. 오, 죽겠네요. 두 번째, 주위 사람 방통벽으로 이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눈만 빼꼼 내밀기. 그렇게 추위를 타던 이다 씨가 저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핫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맙네요. 네. 귀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장면을 감사합니다. 다 식었는데. 마지막은 나누는 마음이죠. 여기다가 놓고 계시면 이제 금방 또 다시 세워줘요. 알겠습니다. 사실 다 화장실이잖아요. 네. 아. 화장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 배우분들한테는 다 화장실인데. 네네. 저한테는 이게 네네. 화장실이 아니죠. 근데 무슨 말씀? 근데 몇 시간 참아온 적 있어요? 진짜. 8시간까지 참아봤어요. 8시간, 9시간.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노래질 것 같은데 진짜.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큐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몸을 다해 열연을 펼치는 이다혜 씨. 활력과 정겨움 그리고 웃음이 있는 추노 촬영 현장. 정말 화기애애한 배우와 스태프들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면서 네. CF를 찍으셨다고 네. 조금 세게 이렇게 잘 네.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쏘셨어요? 아니 일단 아직은 네, 기회를 없어가지고 웃었고요. 네. 네. 쏴야죠. 아. 크게 한번 쏴야죠. 크게 한번 네. 어떻게? 이다희 씨의 대답은? 오, 그렇구나. 오, 지금 오빠 축하해. 네. 다들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저도 예약이요. 사주실 거죠? 화려한 액션과 그림 같은 영상, 그리고 조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추노. 한양말 씨의. 오지 씨가 생각하는 추노에게만 있는 세 가지. 화려한 액션.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네. 대기만 하면 달력 같은 풍경. 이제 중반부로 달려가는 추노. 그동안 수많은 명장면을 상기시키며 수목극을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미션 하나만 해요. 첫 번째 50이니까 시청 앞에서 세 분이서 시청자분들께 큰절을 한다. 50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분이서 추노 복장을 하고 게릴라 데이트를 한다. 세 번째, 저랑 데이트한다. 우리를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오!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 저희 연애가 중계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면 곧바로. 이다혜 씨가 한답니다. 굉장히
춥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힘이 부슥부슥 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